엄마가 찬물에다가 이제 장아찌 이렇게 내주고 할 때 그게 정말 꿀맛이었거든요. 제가 장아찌를 담고 있지만 그때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. 장아찌는요, 온 재료가 맛이 날 때, 그때 담아야 가장 맛있거든요. 가을, 겨울에는 돼지감자, 고추장아찌를 담아요. 물기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. 수분이 많으면은 장아찌는 빨리 부패가 돼요. 잎채는 주로 간장이 식으면 붓고 뿌리채는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팔 끓을 때 붓고 장아찌는 기다림이고 정성입니다. 그렇게 인내심으로 기다려줘야 맛있는 장아찌를 나중에 맛볼 수 있죠. 장아찌를 담으면 오랫동안 그 맛과 향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장아찌는 엄마의 사랑, 정성, 그리고 그리움, 저는 그렇게 느껴요.